은행주 아직 없으신 분들께서는 하락을 했을 때 은행주들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라라는 포인트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의 기사입니다. 안에 제목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fizer proposed acquisition of Seagen. 이 화이자가 암 전문 신약 개발 회사죠. 시젠을 약 56조 원 넘는 금액에 인수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키포인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3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M&A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됐던 이 시젠은 작년에 머크와 인수 논의를 한 바 있고요. 2주 전쯤이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화이자가 인수 논의 초기 단계로 300억 달러 이상 대규모 딜 가능성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 어떻게 될까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화이자가 암 치료 개발사인 시젠을 430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는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이제 M&A 뉴스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타격하는 항체 약물 적합제 타입의 치료제 개발의 선두주자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특허 만료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170억 달러에 대한 이제 매출의 감소가 예상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규 M&A를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매출이 22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족했던 매출 감소 부분을 이렇게 시젠 인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황금알을 산 게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제 품게 되었다라면서 이러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시젠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도 30% 넘게 올랐고 이번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만 장중 11%가 인상되며 오르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수 소식에 약간은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드는 문제니까요.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화이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런 시장에서는 둘의 M&A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과제는 이러한 독과점 이슈를 과연 규제 장국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과거 여러 대기업들의 인수 합병에 있어서 저 규제 기관에서 조금 태클을 걸어온 만큼 이번 M&A 역시 과연 정부의 규제 당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도를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인수권인 만큼 아무래도 SBB 사태에 따른 우려보다는 바이오텍 M&A 그 센티멘트 개선에 무게가 조금 더 씌워졌다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관련해서 투자하실 때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B 그리고 바이오에 관련한 이슈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